보이스피싱 피해 내 얘기는 아니겠지 안심하지 않았나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스마트폰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빠져나간 정보는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특히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층을 타겟으로 기간 사칭형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과연 보이스피싱이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는지 대학생 한모 씨의 사연으로 확인하시죠. 서울중앙지검 금융기업 범죄수사팀 이종호 수사관입니다. 검찰이요? 하늘이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현재 금융거래위원법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 차를 나서렸습니다. 지금 우리 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지하고 계셨나요? 제 통장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이거 진짜예요? 지금 구속영장 보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렸습니다.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내 이름과 계좌까지 전부 알고 있는 사칭범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범 사례를 확인해 볼까요? 수사관님,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해서요.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연락드려도 될까요? 일단 들어보시고. 아니요. 그리고 사건 번호 한 번만 알려주세요. 알려드릴 수 있는데. 출처 불명의 문자 메시지. 한순간의 클릭으로 인해 누구나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기관에서는 절대로 유선으로 개인정보를 요청하거나 공문서를 전송하지 않으므로 모르는 번호의 경우 적극적인 의심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미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스톱으로 피해를 지원하는 112에 신고하기, 입금 및 송금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하기,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에 들어가 계좌 일괄지급 정지하기, 금강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을 등록해 추가 피해 막기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보이스피싱 사전 예방 서비스인데요. 휴대폰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 지연 인출 제도, 그리고 지연 이체 서비스 등을 사용하시면 보이스피싱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미리 주요 계좌와 단말기를 지정할 수 있는 서비스, 해외 접속 IP와의 전자금융 거래를 제한하는 서비스 등 우리를 지키는 다양한 사전 예방 서비스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예방이 최선입니다.